안녕하세요.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동산 관련해 선생님이 또 네. 이쪽으로 전문 분야라고 그 말씀을 네네. 해주셨는데 네. 부동산 매매 네. 이런 부동산이 좀 매매가 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건가요? 아니면 네, 그렇죠.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? 네, 있죠. 알려주세요. 오래전부터 네. 저희 이제 고향이 강원도라 네. 아버지가 네. 쓰시던 비법이에요, 시골에서. 그래서 아,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네. 구하기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콧뚜레. 네. 콧뚜레. 소 콧뚜레. 콧뚜레를 네. 사다가 저 정육점에 가면 선지. 선지 2,000원어치 사시면 이렇게 줘요. 거기 선지를 사다가 코뚜레를 소에 직접 쓰던 거면 좋은데 그거 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네. 그 선지에다가 하루 동안 이렇게 물을 들이는 거예요. 아. 이 코뚜레를 거기다 선지에다 네. 놓고 그래서 그거를 하루 동안 담궈 놨다가 그 다음에 꺼내서 햇볕에 말려서 그거를 이제 매매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네. 상가나 뭐 주택이나 거기 매매 부족 하나랑 곧다가 걸어 놓으시면 매매가 아주 잘 돼요. 들어오는 문 아니면 나갈 때는? 들어오는 문 현관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아주 매매가 잘 돼요. 혹시나 뭐 매매가 안 돼서 걱정하시거나 매매를 꼭 해야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소에 쓰던 콧뚜레가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어요. 혹시 간절하시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. 저는 한 100%라고 생각합니다. 100%. 네. 아... 제가 그렇게 했어요. 지금까지? 네,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매매가 잘 되더라고요. 부적을 안 감싸면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매매 부적 한 장이랑 같이 네. 그다 콧뚜레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두시면 돼요.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?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. 네. 아,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신도분이신데 네. 의정부에서 이제 갯집을 하셨어요.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나갔어요. 안 나가갖고 저를 찾아오셨어요.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거 한 그거 하고 3개월 만에 딱 나갔어요.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순댓국집. 네. 여기 고양동에 있는 또 순댓국집이에요.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요. 그분은 1년 동안 안 나가던 그 순댓국집을 제가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한 달도 안 돼서 나갔어요. 대피 때문에 이용상만하고 콧뚜레가 많이 막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? 코에 껴있던 콧뚜레가 없어서. 근데 시골에도 이렇게 많이 살아온대요.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요즘은 농사를 이렇게 소로 안 짓고 뭐 농기계로 지니까 그 할 일이 없죠. 상가나 주택이나 매매가 안 되시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100% 되니까 대륜신당으로 찾아오세요. 제가 확실히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